재무제표를 보는 것만으로 수익을 낼수 있다면 시중의 모든 돈은 회계사들이 다 쓸어갔을 것이다. 투자에 재무제표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무용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다. 이 말대로 정말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수익을 낼수 있다면 회계사들의 투자 수익률은 일반 투자자들보다 훨씬 높아야 할것 같다. 통계적인 수치를 낼 수는 없지만 필자 주변 회계사들이 사례를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주변에 좋은 회사라고 추천해 줬다가 끝없이 미끄러지는 주가에 비웃음만 잔뜩 사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러니 회계를 공부하고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이 막상 투자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회계사조차 수익을 못 내니 재무제표를 보는 것은 투자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는 짚어야 할한 가지 의문점이 있다. 과연 회계사들이 재무제표를 제대로 볼줄 아느냐 하는 점이다. 회계사라고 모두 재무제표를 잘 보는 것은 아니다.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과 보는 것은 별개의 영역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재무제표를 공부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짚고 가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재무제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지식과 읽는 데 필요한 지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이제부터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회계사들이 잘하는 재무제표 만드는 법이 아니라 투자자가 잘해야 하는 재무제표 보는 법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스타 강사 사경인 회계사의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입니다. 사경인 회계사는 증권가에서 굉장히 유명한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최근에 제가 사경윤 기사의 진짜 부자 가짜 부자라는 책을 리뷰를 했었는데 그 책도 재테크를 시작하는 분이면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정도로 되게 좋은 책이었거든요. 이 책도 계속 경제 경영 분야에서 베스트셀러에 진입을 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고 리뷰를 꼭 한번은 하고 싶었는데 너무 책 내용이 어려울까봐 이거 망설이다가 이번 시간에 한번 읽고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책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책 내용 자체가 재무제표를 만드는 법이 아니라 재무제표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투자에 이용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부는 재무제표와 주식 투자, 2부는 손실을 줄이는 방법, 3부는 수익을 내는 방법이고요. 이각 부마다 세부 목차가 쭉 있습니다. 1부에는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나와 있고요. 2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뭐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되는 종목을 피할 수 있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3부에서는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표를 통해서 투자를 해야 수익을 낼수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일부 재무제표와 주식투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재무제표가 정말 수익률에 도움이 될까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책을 썼다고 하시고요. 어, 그리고, 묻지마 투자는 제발 그만하자에서는, 땅을 직접 보지 않고 땅을 사서 후, 후회를 한 사람들이 많은데, 주식 투자에서 재무제표를 안 보고 주식을 샀다면, 이것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꼭 재무제표를 보는 게 기본이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보고, 후배의 결혼 자금을 구한 에피소드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이것도 참 볼만합니다. 간략히 설명을 하면 엄청나게 그 호재가 있는 기업을 누가 사라고 해서 살펴봤는데 순익이4년 동안 계속 많이 나스였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될그 위험에 있는 기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안 해가지고 결혼자금을 지켰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에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전에는 재무제표라고 하면 그 대차대조표의 손익계산서를 일컬었는데 대차대조표가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재무상태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재무상태표는 말 그대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회사가 가진 재산과 갚아야 할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진 재산을 회계상으로는 자산이라고 부르고 갚아야 할 채무는 부채라고 부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나면 가져갈 수 있는 목이 남는데 이를 자본 혹은 순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보통 간략히 설명할 때이 예를 많이 드는데요. 3억 원을 주고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할 때, 3억 원중 1억 원은 당신이 가진 돈이지만, 나머지 2억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구매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 자산은 3억 원이 되고요. 이 중에 부채가 2억 원이 되고, 자본이 1억이 되는 겁니다. 재무상태표는 이게 기본이거든요. 우리가 구입하는 주식은 이 바로 자본에 대한 권리고요 자산에서 부채를 갚고 나면 남게 될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일정하게 쪼개 놓은 것이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자본의 규모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산에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기타금융자산 부채에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기타금융업 부채가 있고 요걸 뺀게 자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은 쉽게 말하면 돈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나누고요.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돈이 되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하고요. 1년 이상 걸리는 자산은 비유동자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것을 유동비율이라고 하는데요. 회사의 안정성을 판단할 때 많이 사용하는 비율입니다. 즉 1년 안에 돈되는 자산은 97억 원인데 갚아야 할 부채가 101억 원이면 이대로는 1년 내에 4억 원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래서 자금 부족에 빠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때문에 유동 비율이 100%가 안 되면 유동성이 위험하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회사가 돈을 버는 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열심히 장사해서 저는 법이고, 둘째는 바로 주주에게 타내는 방법인데, 이게 증자를 통해서 돈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증자에 대한 얘기가 뒤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재무제표를 꼭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단기순이익이 계속 손실이 나는 기업인데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투자를 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전자공시를 보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트라는 곳에 가면, 재무제표를 볼수 있는데요 이게 금융감독원 전자공지시스템을 줄여 다트라고 하고 인터넷에서 전자공시를 입력한 다음 그 사이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를 위한 보물창고 같은 존재인데요 일단은 뭐 같이 투자를 하거나 슈퍼게임이나 또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번 사람들은 대부분 전자공시를 통해서 사업보고서를 다 꾸준히 하게 읽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랜 법회 또그 사업 보고서읽는게 취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 어 여기 들어가 가지고 선택 사항 중 정기 공시 여기 보시면은 이 메뉴 화면에서 정기 공시를 클릭하고 사업 보고서를 클릭하면은 저희가 보고 싶어 하는 재무제표를 다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 보고서가 나왔을 때 상단의 첨부를 보면은 감사 보고서나 연결 감사 보고서를 선택해서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감사 보고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꼭 봐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손익계산서의 구조가 나오는데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회사의 영업 성과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여기서 수익과 이익의 의미가 재무제표에서는 차이가 나는데요. 보통 일상생활에서 수익과 이익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회계에서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한다고 합니다. 수익은 총액에 해당하고 이익은 순액에 해당합니다. 만약 8천만 원을 주고 산 물건을 1억 원에 팔았다면 수익은 1억 원이 되고 이 1억 원의 수익에서 비용에 해당하는 원가 8천만 원을 빼면 2천만 원이 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업수익이라고 표현할 때는 회사가 판매한 매출액을 의미하고 영업이익이라고 하면, 영업 수익에서 영업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수익과 비용,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 간의 관계를 나타내서 보여주는 표입니다. 여기 간단하게 보시면요. 이게 손익계산서의 구조인데요.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이 되고요. 이게 제품이나 상품 매출을 통해서 난 이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이게 영업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영업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수익 같은 걸 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죠. 이게 거의 전부거든요. 손익계산서의 구조에서요. 이 세부 항목을 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손익계산서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부 재무제표와 주식투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2부 손실을 줄이는 방법은 세계회 회계사님이 주장하는 게 우리가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수익은 조금 조금씩 자주 내지만 손실을 한방 크게 봐가지고 우리가 돈을 못 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식투자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손실을 보지 않는 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속 수익을 내더라도 한 번의 손실로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손실을 내지 않는 방법부터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주된 내용이 그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와 그다음에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어떻게 회사들이 상당 페이지나 관리 종목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장부를 조작하느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읽으면서 되게 재미있게 읽었고요. 여러분들도 진짜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이 책을 사서 보시든 아니면 빌려서 보시든지 꼭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내용이 좀 깊이 들어가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는 좀 정말 간략하게 살펴볼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돈을 못 버는 것은 수익이 낮아서 아니라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제가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게 볼만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회사의 3년간 매출액이 다음과 같을 때연 평균 성장률은 얼마일까? 보시면요, 2001년에 100억, 2002년에 매출액이 200억, 2003년에 매출액이 100억. 그러면은 증가율이 2002년에는 100%가 되고, 2003년에는 마이너스 50%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산술 평균으로 하면, 100 더하기 50한 다음에 이걸 2로 나누면은 평균하면 25%가 되는 거죠. 근데 진짜로 회사의 매출액은 2년간 25%씩 성장을 했나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2001년에 100, 100억에서 2003년에는 100억이 됐기 때문에 기하 평균으로 보면 이거는 성장률이 0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자기가 그 돈을 벌었을 때그 수익률만 기억하는 거죠. 아 내가 무슨 5%를 벌었다 10%를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의 수익률을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마이너스 될때 수익을 거기다 더해버리면은 그 산술 평균을 하면 수익이 나는 것 같지만 기하 평균으로 하면은 마이너스 내지 또는 수익이 0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기하평균을 사용해서 수익률을 얘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기하평균을 구하는 법이 나오는데 요거는 한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5년간의 투자 수익률을 구한다고 할 때요. 처음에는 100원이었고 5년 뒤에 200원이 됐다고 했을 때 이렇게 구한다고 합니다. 100 곱하기 1 플러스 X의 5승은 200인 거죠. 여기서 이 X를 구하면은 기하평균을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x는 2의 루트 5 빼기 1이 되는 거죠. 즉 5년 동안 두배로 늘어난 것은 기하수익률로 연평균 14.87%씩 증가한 것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일반적인 식으로 정리를 하면 시작값을 a 마지막 값을 b 기간을 n이라고 하면 기하평균은 x는 루트 a분의 b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하면 그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대가의 수익률을 잠시 살펴보는데요. 역사상 가장 성공한 펀드 매니저로 불리는 피터린치는 1977년 마젤란 펀드를 맡아가지고 1990년까지 13년 동안 무려 2700%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1억 원이 13년 만에 28억 원이 된 거죠. 하지만 피터린치가 거둔 연평균 수익률은 아까 보셨듯이 29.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3년간 29%의 수익률을 계속 기록한 것으로 펀드의 전설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때 목표 수익률을 뭐큰 욕심 없이 1년에 20%씩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엄청난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만 꾸준하게 10년 정도 벌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투자자로 인정받은 워렌 버핏의 50년간 수익률이 연평균 20%입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20%를 50년 동안 내면 누정 수익률은 1 2의 50승 빼기 1 하면은 90만 9944%라고 하는 거죠. 1천만 원이 910억으로 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안 보고 꾸준히 그 수익을 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상장 폐지가 되는 요건을 일단 설명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이면 관리 종목으로 되고요. 2년 연속이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30억 원 미만이면 관리 종목이 되고요. 2년 연속이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유권시장은 해당 사항이 없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 그리고 10억 원 이상 하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최근 3년간 이회 이상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요. 관리 종목 지정 후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하거나 그 10억 원 이상 되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발생하면 상생폐지가 됩니다. 장기간 영업 손실이 있으면 유가신, 유가증권 시장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호수작 시장에서는 최근 4, 5년도 영업 손실, 지주회사는 연결기준 이렇게 되면 관리 종목이 되고요. 5년 연속 시는 상장 폐지가 되는 거죠. 자본 잠식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데 이때 유가증권 시장은 자본금 50% 이상 잠식이 되면 관리 종목이 되고 자본금 전액 잠식 이 되거나 자본금 50% 이상 잠식이 2년 연속되면은 상장 폐지가 됩니다. 코스닥에서는 어 약간 복잡한데 사업 년도 반기 말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이면 관리 종목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 년도 반기 말 자기 자본 10억 원 미만이면 관리 종목이 되고 반기 보고서 제출 기간 경과후 10일 내 반기 검토 또는 감사 보고서 미제출 또는 검토 의견 부적정 의견 거절 범위 제한 한정이면 관리 종목이 됩니다. 상패는 이게 좀더 심해지면 은 상장 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상장 폐지를 당했다는 사람이 맞나 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당히 규정이 타이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예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술 성장 기업인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계속 어떻게 되면은 관리 종목이나 상장 페이지 종목이 되냐를 설명해 주고 계시고요 그런 종목을 피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걸 간략히 보면은 고수가 아니라면 피해야 할 종목을 그래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3년 연속 영업 성실을 기록한 종목만 확인해도 최악의 상황을 미리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좋다고 누구한테 들었을 때, 뭐 호재가 있다고 들었을 때 항상 재무제표를 딱 펼쳐서 영업이익이 3년 동안 손실인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그리고 이게 연결재무제표와 별도 개별재무제표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간략히 말하면 삼성전자는 수많은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만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은 별도 재무제표가 되는 거고, 계열사까지 모두 포함해서 작성하면 연결재무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연결재무제표를 보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게 있는데, 이 연결재무제표를 만들 때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100% 합산해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걸 좀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매출액이 느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과연 이 매출액이 는게 자회사를 편입해서 매출액이 증가를 할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하고요.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이익에 대한 판단인데 여기서 연결단기순이익도 자회사의 이익을 100%를 합산하였기 때문에 왜곡을 가지고 올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과 시가총액을 비교하려면 연결단기순이익이 아닌 지배주주순이익으로 비교해야 된다고 합니다. 재무제표의 단기순이익을 연결 재무제표인 경우는 지배주주 순이익과 비지배주주 순이익으로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회사의 의도를 알면 숫자가 보인다랑 뭐4년만에 이익을 내는 올림픽 종목 이거는 상장폐지를 안 되기 위해 가지고 영업이익을 조작을 하는 이런 기업들이 있다고 해요. 그다음에. 여기 봐도 그 분식 의도가 가득한 기업들 해가지고 그 분식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업도 많이 있다고 하고요. 간략히 설명을 하면 이렇게 영업 손실이 계속 나면 무형 자산 처분 이익을 통해서 장부를 조작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영업이익이 아까 봤듯이 4, 3년도 영업 손실이 되면은 관리 종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4년마다 이익이 플러스로 돌아가는 기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 기업이 4년 연속 영업 송실을 기록하면 관리 종목에 편입되기 때문에 3년 연속 영업 송실을 기속한 회사가 4년째 맞춰서 영업 이익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 이런 경우는 그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그 마이너스가 되는데 어, 별도 재무제표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즉그 특수관계자를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켜 가지고 매출을 이렇게 증가시킬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주의해야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분식 의도가 가득한 기업들에서는 어 여기서도 매출액이 30억 미만이면 관리 종목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매출도 있지만 그 상품에 대한 매출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제조도 하지 않고 구매한 그 물건처럼 이렇게 장부를 조작해가지고 그 매출을 부풀릴 수 있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나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어 이런 게 어려우면은 분기 매출액이 10억 원미만에한 자리라면 내공이 쌓기 전에는 근처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증자와 감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아까 보면은 그. 자본금이 장식당하면은 관리 종목이나 상장폐지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증자나 감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확충해 가지고 그 관리 종목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증자와 감자를 밥 먹듯이 하는 기업은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증자를 할때 이렇게 새로 조달한 자금을 설비 투자나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쓰는 회사는 호재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본 잠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증자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회사나 그 뉴스에서 나오는 거를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고요. 꼭 재무제표를 봐가지고 자본 잠식이 될수 있는 회사인가를 꼭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즉, 연결재무 상태표를 보면은 자본금과 자본총계가 나오는데 이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떨어지면은 어, 자본 잠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자본 잠식이란 회사의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금이 100억 원인데 자본총계가 100억 원이 되지 않고 90억이라면 10% 잠식이 되는 거고요. 이 잠식률이 50% 이상이면 즉 자본총계가 자본금이 절반이 안 되면 관리정목에 해당되고 자본금이 완전히 잠식되어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되면 상장 폐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꼭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냥 자본 잠식이 우려가 있는 종목에는 투자하지 않은 것이 정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본 잠식과 감자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는 한번 꼭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불리는데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했다는 의미의 순자산이나 남에게 조달한 타인 자본과 비교해서 주인 스스로 내놓은 자본을 의미하는 자기 자본도 모두 자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본, 순자산, 자기 자본이 모두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자본금은 이들과 다르다고 합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본은 회사의 주주인, 주주가 가져올 수 있는 주인의 몫이라고 합니다. 이 주인의 몫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하나는 주주가 직접 투자한 종잣돈이라고 합니다. 회사를 설립하거나 혹은 중간중간 증자를 통해 회사가 투자한 밑천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이렇게 자본은 종잣돈과 불린 돈의 합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그 종잣돈은 자본금과 이익의 위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자본 잠식에서 자본이 의미하는 것은 이 바로 자본금인 거죠. 그러니까 액면 금액인 거죠, 액면 금액. 그래서 회사를 설립할 때 종잣돈이 5억 원이었는데 액면 금액은 4억 원이었고 설립 후 장사가 잘 돼서 1억 원의 이익 잉여금이 쌓았다고 하면 어, 여기 그림의 좌측 상대처럼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자본금 4억, 자본 잉여금 1억, 이익 잉여금 1억이 된 겁니다. 여기서 자본은 그러면 이걸 더한 6억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 회사 가 시장 상황이 갑자기 나빠져 4억 원의 적자가 발생을 했다면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의 4억 원보다도 자본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이 2억이 되면은 자본금이 4억인데 자본이 2억이 되기 때문에 2억 원이 잠식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자본 잠식률이 이렇게 50%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본의 총액이 이 자본금보다도 작아지는 것을 부분 잠식이라고 하, 하고요. 자본금이 100% 잠식된 상태, 즉 자본이 0보다 작아진 것을 완전 자본상태라고 합니다. 이 그래, 그림을 보면 되죠. 그래서 자본 50%가 잠식된 회사가 관리정복에 편입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본금과 자본을 비교하기 때문에 첫째는 자본총액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일본, 일반적으로 증자를 통해 자본금과 자본을 같이 늘리면 어 자본 잠식률을 줄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위 상태에서 액면 금액으로 1억 원을 증자하면 자본금은 5억 원이 되고 자본은 3억이 되기 때문에 자본 잠식률이 그니까 2억 나누기 4억 해서 50%에서 자본금이 5억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2억 나누기 5억 해서 40%로 자본 잠식률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 이렇게 해서 그 증자를 통해서 그자본염식률을 줄여가지고 관리정무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감자를 해서 벗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돈이 생겨나는 것도 아닌데, 감자를 왜 자꾸 하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자본염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감자는 자본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을 찢어버리는 것으로 10분의 1 감자를 하면 주주가 가진 주식 9주를 받아와서 9주는 찢어버리고 한 주만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손해인 거죠. 감자는 바로 자본 잠식을 벗어나기 위해 하는 경우입니다. 감자를 하더라도 자본은 줄지 않고 자본금만 줄게 된다고 합니다. 즉, 자본이 2억인데 자본금이 1억으로 줄어버려가지고 자본 잠식 상태를 벗어난다는 거죠. 왜 그러면 자본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자산과 부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자본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자를 하기 때문에 감자를 하는 기업은 무조건 어,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액면금액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에는 아예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그 체크해야 될 거를 쭉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 앞에 회사가 관리종목에 편입되거나 상장폐지가 될수 있는 조건 네 가지를 살펴보고 각각에 대해서 실제 사례와 대처하는 방법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HTS의 최근 3년 연속 영업 손실입니다. 재작년에 법인세 비용 차감적 순손실이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한 적이 있습니다. 반기말 현재 자본 잠식률이 45%입니다를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결국 그 감사 보고서에 다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감사 보고서를 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까 봤듯이 그 제출받은 감사 보고서와 연결 감사 보고서가 사업 보고서 볼때그 상단에 첨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 의견이 적정이냐 아니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검토 의견이 그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이라고 되면은 바로 관리 종목에 편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 감사 의견이 적정이냐는 것은 감사 의견은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와 회사의 재무 상태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만 제시하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 망할 것 같은 회사가 망할 것 같은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재무 상태와 재무제표 둘이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맞아 망할 것 같다는 적정 의견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의견이라고 해서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부적정 의견은 안 망할 것 같은 회사가 망할 것 같은 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망할 것 같은 회사가 안 망할 것 같은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제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적정 의견이 나왔다고 하면 무조건 이 기업은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의 적정 의견을 제시하면서 망할 위험이 높은 것은 따로 강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특기사항 중에서 계속 기업 불확실성이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 의견에서 특기 사항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감사 의견 밑에 강조 사항으로 기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꼭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만 체크를 해도 망할 것 같은 회사는 절대 투자를 안할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투자한 기업의 강조 사항에 계속 기업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 2년 이내에 상장 폐지될 확률이 17%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2부 어, 관리 종목이나 그 상작 폐지 되는 종목을 어떻게 피하는 데서 살펴봤고요 아, 원래는 한 영상으로 내용을 끝내려고 했는데 어, 영상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아무래도 이 3부 수익을 내는 방법은 어, 간략하게 또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본 내용도 주식 투자를 할때 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내용이 되게 궁금하긴 했는데 따로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되게 궁금했었는데 뭐 증자나 감자 그리고 어떻게 회계 조작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셔서 너무 그 재밌게 본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매출액을 부풀리는지 어떻게 그 수익을 조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게 책을 읽으면서 쭉 느끼는 게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회계나 그 재무에 대한 지식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이거를 보면서 어, 더 어, 쓸모있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고 딱 제가 아는 그 회계 지식만큼 이게 습득을 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재무제표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나쁜 종목을 투자를 안 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요번 시간 내용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